마켓 컬리 시켰습니다. 볼까요? 이거 샌드위치에 넣으려고 사는데 너무 큰데요? 얘도 샌드위치에 넣을 치즈. 그리고 혹시 몰라서 산 작은 햄. 이거 사기 좀 잘했다. 그리고 어? 이거 왜 시켰지? 아 이거 시킬 사람 없었는데. 먹자 뭐. 그리고 무화과. 김니니에 하나하나 이렇게 돼있네요. 이거 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. 안물은 이게 온다고. 양파. 아 진짜 조그맣다. 그리고 소시지. 추석 연휴에 친구 오면 와인이랑 먹으려고 샀어요. 아 이거 크림맛 탄산음료. 옆에 상자에는 발사믹 식초. 저는 요리를 진짜 안 하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. 다 새로 사서 하기로 마음 먹고 찍는 겁니다. 이렇게 산 김에 또 뭐 해 먹고 하면 되죠. 작은 올리브유. 큰 거 어차피 안 먹기 때문에. 간만에 뭔가 산 거 같다 리두야, 그치? 필요한 준비물은 이 정도입니다. 빵 구워서 준비하고요. 양파 링 모양으로 두 개 정도. 치즈, 햄, 양상추. 그리고 마요네즈, 올리브유, 발사믹 식초.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중요한 단계인데요. 양상추를 이렇게 넣어서 올리브유와 발사믹 식초를 뿌려서 버무려줍니다. 두 번. 올리브유 두 번. 원래 설탕 시럽도 넣으면 맛있는데 시럽이 없는 관계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. 양상추를 올려줘요. 차곡차곡. 잘 접어서 빵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게 올려주는 게 알바생의 미덕입니다. 치즈로 이 친구들을 덮어주고요. 햄을 두 장을 썼는데요. 이렇게 접어가지고 아주 안정감 있게 덮어줍니다. 짜잔. 무화과도 썰었고요. 약간 덜 익은 것 같긴 하지만 샌드위치랑 무화과랑 간만에 뭔가 해먹은 아침입니다. 아니요, 괜찮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엄마. 너무 맛있다. 내 으뜸이야.
너무 맛있는데 찍으니까 먹어서 말을 못하겠어. 나는 이거 녹화 찍을래. 너무 맛있는데? 둥글레 먹어보겠습니다. 폭풍같이 쓸어담겠다. 바뀐 거야? 건 아니 칠까봐 한번 그냥 쭉 아주 센치 말고? 저렇게? 알겠습니다. 일단 하는 거 아닐까? 우리 뭐 내가 틀어볼게.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바로 갈까요? 네. 뭐 예를 들어 공식 홈페이지로 와서 뭐 참여해주세요 하면 이렇게 하고 끝내는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떨어뜨리는 게 참여해주세요로 할까? 참여하실 수 있... 아, 이 오미 처리가 난감하네.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2000년 손석희부터 2020년 김종배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20년간의 아침. 10월 18일까지 시선집중을 검색해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아, 천국 갑시다. 안녕하세요. 아, 우리도 오늘 라디오 한번 하고 왔어. 뭐 했는데? 연기했어. 세아침 연기해보는 무슨 역할인지 궁금하지 않아? 며칠에 나갔는데? 우리 금요일에. 아 이거 이미 그 후에 나갔네. 버려. 다시 듣기가 있잖아. 김밥은 스팸김밥 하나 하고 라볶이. 라볶이? 오케이 라볶이 하고 아 근데 또 라면을 먹어줘야 되거든. 근데 우리는 라면, 라볶이, 스팸, 김밥도 괜찮아. 너는? 난 너무 좋지. 돈가스도 하나 해주면 돼. 그럼 네 개 먹을 거 아니야? 근데 왜냐면 김밥은 메뉴라고 칠 수 없어. 반찬. 반찬이지. 그러면 이제 우리는 메뉴 세 개만 가자. 돈가스, 라면, 라볶이. 반찬 달라고 그러잖아요. 오늘 그래서 저기 휘준이가 산다고? 아 휘준이가 사야지. 야 너 진짜 너 어디 두둑하잖아. 어디 두둑한데? 아 이거 다 돈 아니야 이거? 다? 이거 배야. 착한 일하는 거 다 맞았다. 뭐 항상 하는 일이니까. 이런 건 내가 하는 거야. 민준아. 응? 그 물이 없네. 어, 이런 거 먹어야 되나? 얼굴 포기해. 얼굴이 안 나오면 되잖아. 아, 진짜 얼굴 어떻게 포기해. 우리 꿈에. 라면집? 라면집. 아, 진짜. 아, 지금 매장으로 온 거. 야, 지금 어디다가 진짜 딱 이러고 나는 가지. 아, 근데 가지는 튀긴 걸 좋아해. 아, 가지. 근데 그. 졸림 이런 거 근데 지금 이딴 거 그렇지만 수제비가 못 먹는 게 제일 많다고. 너 원래 곱창, 낙곱새 이런 거 어때? 못 먹고. 못 먹어. 아 근데 나 당근, 오리, 바지 다 먹어. 너네 피순대 먹어? 선지도 먹어? 먹어? 소금 먹어. 그렇지? 전체 샷.
이미 먹고 있었긴 하지만. 아, 너무 맛있겠다. 감사합니다. 귀여워 니네야. 긴니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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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니뉴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는 지금 출근하기 전에 그 오토큐, 기아 오토큐 서비스 센터에 처음 가보려고 부지런히 나왔습니다. 사실 에어컨 필터를 셀프로 교체해도 된다고 알려주셨었거든요. 저번에 그 저 차 언박싱 하는 영상에서 구독자님이 댓글로 알려주셨는데, 그래도 한번 서비스 센터를 가보는 것도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아서 처음으로 한번 가보려고요. 저는 7시 뉴스를 하기 때문에 저녁에 조금 아침에 늦게 출근하거든요. 근데 오늘 이 오토큐 서비스 가느라고 이제 출근 시간대 운전을 잘 안 해봐가지고, 하, 지금 너무 걱정입니다. 일단은 출근해볼게요. 얼굴이 퉁퉁 부었네.